초등 3년차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3년차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초등 1, 2년을 지나면서 이공자연 인문이 이공자연과 인문 둘로 나눠지는 게 되죠. 이 이공자연으로 나눠졌을 때 그때의 커리큘럼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이공자연 쪽이에요. 이공자연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공자연 인문이 되겠죠. 이공자연 인문 쪽 커리큘럼 가운데로 둘까요? 글자를 좀 키울까요? 이렇게.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공자연을 선택했을 때 초등 3년차를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공부해요. 이 글자가 조금 선명하지가 않군요. 좀 선명히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선명하게, 이것도 선명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초급 3년차의 수로 공부하는 내용은 영어의 구조. 드디어 영어를 그동안 회화 위주, 초급 1, 2년차까지는 회화, 듣고 말하기 위주로 했다면 초급 3년차부터는 읽고 쓰는 학습, 그렇죠? 읽고 쓰기에 집중을 시작합니다. 읽고 쓰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읽고 쓰기가 좀 더 학습의 주된 초점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숫자와 논리도 마찬가지, 초급 3년차에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숫자와 논리는 지금 중학교 1년 정도 수준입니다. 글자가 하얀색으로 표시가 됐군요. 까만색. 그렇죠?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재는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급 3년 차에 어떻게 영어 교재를 쓰느냐라고 하는데, 벌써 초급 3년 차면은 영어를 공부한 지가 벌써 유치원부터 해서 7년 차잖아요. 영어 공부한 지가 7년 차니까 간단한 수학책 같이, 산수책 같은 아주 간단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못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코딩도 이전에 이제 스크래치 단계, 1, 2년 차에서 공부했던 스크래치 단계, 어린이용을 떠나서 청소년용 코딩 툴, MIT에서 만든 앱 인벤트라고 하는 청소년용 코딩 프로그래밍 툴도 다루고, 그리고 지금 링크 다 걸려있어요. 링크 들어가 있으니까 링크 들어가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강의가 있는지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과 자바스크립트와 HTML과 CSS는 이거는 이제 웹의 어떤 화면에 보이는 모습,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고, HTML은 웹에서 표시하는 글자, 글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자바스크립트는 웹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공부했던 스크래치보다 한 차원 높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초급 3년차 수업 때 과목들이 좀 많아졌죠. 그죠? 왜냐니까 이공자연 쪽이에요. 이 실로는 인문 쪽이 아닙니다. 인문 쪽은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리고 리눅스도 좀 더 깊이 있게, 초급 1, 2년 차보다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돼요. 리눅스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모든 컴퓨터 과학의 처음이자 끝이 리눅스예요. 그리고 물리, 화학, 생명, 과학을 이제 처음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과학으로만 공부했었는데, 이제 과학을 물리와 화학과 생명으로 나눠서 공부를 시작하는 첫 단계가 초급 3년차입니다. 초급 3년차가 나이로 치면은 우리나라 이제 9살, 10살 정도인데, 10살 정도에 치고는 너무 좀 어려운 걸 공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수업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만 4년 동안 우리 오픈에스 캠퍼스가 준비한 커리큘럼을, 우리 오픈에스 캠퍼스가 자격을 인정한 지도자로부터 공부를 했다 고 가정을 해서 이런 수업을, 코스를 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업을, 이런 강좌를 추천한다는 거지, 학습자들은 이렇게 초급 2년 나이라 하더라도 초급 3년차 공부할 수도 있고, 초급 3년 나이라 하더라도 초급 2년차에 있는 어떤 수업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가 추천하는 하나의 권고 커리큘럼이에요. 권고예요. 권고.
이런 식으로 한번 기본 틀을 잡은 것이 이제 학습자들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다 자기 자신의 수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인문학입니다. 그죠? 인문학. 이공 전공을 한다더라도 인문학적 소양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글자 모양이 까만색이 났겠죠? 얘는 자, 이공자연 계통이고 여기는 이공자연 인문 계통이고 자, 그리고 위에는 공통입니다. 공통 모든 학습자들의 공통 학습이죠.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문서를 편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편집하는 것을 초등학교 초급 2년차 정도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편집하는 정도는 다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